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이사야서 33장 9절에서 12절까지 말씀입니다. 땅이 슬퍼하고 쇠잔하며 레바논은 부끄러워하고 마르며 샤론은 사막과 같고 바산과 갈멜은 나뭇잎을 떨어뜨리는 도다.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내가 이제 일어나며 내가 이제 나를 높이며 내가 이제 지극히 높아지리니 너희가 겨를 잉태하고 짚을 해산할 것이며 너희의 호흡은 불이 되어 너희를 삼킬 것이며 민족들은 불에 굽는 횃돌 같겠고 잘라서 불에 사르는 가시나무 같으리로다. 아멘.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할렐루야. 아, 참 좋은 날입니다. 오늘도 여러분의 인생의 가장 확실한 날이기에 오늘을 복 있는 날로 삼는 복을 누리며 사는 여러분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미국 출생의 영국 금융인이자 자산사업가인 템플턴은 노벨상의 종교 부분이 없다는 사실을 아쉬워하면서 종교계 노벨상이라 불리는 템플턴상을 1972년에 창설했습니다. 기독교인으로 인류 역사 발전에 기여한 사람을 선정하여 상을 수여하는데요, 상금이 무려 110만 달러나 됩니다. 제1의 수상자로 인도의 성자 테레사 수녀가 노벨 평화상 수상에 이어 선정되어 화제를 모았고요, 빌리 그레엄 목사님, 러시아의 작가 알렉산더 솔제니친 등이 이어서 상을 받았습니다. 1992년 제21회 수상자로 한경직 목사님이 선정되셨는데요, 기독교의 사랑과 박애 정신을 실천한 공로가 인정이 되었습니다. 자, 상을 받으면서 수상자들이 연설을 하는데요, 그 수상 소감에서 한경직 목사님은 자신의 삶의 한쪽에 감추어 두었던 부끄러운 일들을 그 자리에서 고백합니다. 일제하 저는 신사참배를 했습니다. 제 평생의 가장 부끄러운 일입니다. 하나님을 섬기는 내가 천황 앞에 무릎을 꿇고 그를 참배했던 일이 있었습니다 라고 고백하고 용서를 구했습니다. 평생 마음에 담아두었던 부끄러운 일을 모두가 축하하고 자신의 업적을 칭송하는 자리에서 고백했다는 것은 참으로 놀라운 일이 아닐 수 없습니다. 9절이죠. 땅이 슬퍼하고 쇠잔하며 레바논은 부끄러워하며 마르고 사로는 사막과 같고 바산과 갈멜은 나뭇잎을 떨어뜨리는 도다. 악한 일을 반복하는 아스루로 인하여 이스라엘 백성들과 주변 나라들이 고통받게 되는데요. 자, 이 고통을 오늘 이사야는 이렇게 표현했습니다. 땅이 지력을 잃었습니다. 쇠잔하고 마르며 사막이 되어 간다 하는 거예요. 이 말씀은 악한 자로 인하여 고통받는 이 땅의 백성들을 묘사한 것이죠. 그렇습니다. 악한 자는 자기 만족을 위하여 살기에 다른 사람의 고통을 알지 못해요. 느끼지 못합니다. 당연히 악을 멈출 수가 없게 되는 거예요. 자기로 인하여 자기들의 계획을 이루려고 하는 행동으로 인하여 너무나 많은 사람들이 고통을 겪고 있는데 그 고통을 느끼지를 못하는 거예요. 여러분, 일본이 전쟁 세계 2차 세계대전 당시에 여성들을 학대한 일을 인정하지 않는 근본적인 이유는 그들의 고통을 느끼지 못하기 때문이죠. 그들이 전쟁을 일으켜 세계를 고통 속에 몰아넣었지만, 그래서 엄청나게 많은 사람들에게 아픔을 주었지만 그들의 아픔을 지금 조금도 느끼지 못하기 때문에 사죄할 수 없는 거죠. 결국 다른 사람의 고통을 느끼지 못하는 그들이 악에서 떠날 수 있을까요? 그들은 또다시 기회만 되면 그런 악한 일들을 저지를 가능성이 높은 거죠. 그래서 우리가 경계해야 하는 것이죠. 10절입니다.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내가 이제 일어나며 내가 이제 나를 높이며 내가 이제 지극히 높아지리니. 하나님께서는 그런 악한 자들과 고통받는 자들을 그냥 두실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말씀합니다. 내가 이제 일어나 내가 살아있음을 알려줄 거야. 내가 얼마나 두렵고 무서운 존재인지, 힘들고 고통받는 자들에게는 얼마나 나도 아파하는지 알려줄 거야. 그래서 악한 자들이 나를 존중하며 다시는 그런 일들을 하지 못하게 할 거야. 하나님은 악한 자들에게는 분노의 모습으로 심판을 선언해요.
그러나 고통받는 자들에게는 안타까운 모습으로 위로하시며 회복해 하시는 거죠. 11절과 12절입니다. 너희가 겨를 잉태하고 짚을 해산할 것이며 너희의 호흡은 불이 되어 너희를 삼킬 것이며 민족들은 불에 굽는 횃돌 같겠고 잘라서 불에 사르는 가시나무 같으리로다. 악한 자들아 너희가 아무리 치밀하게 계획을 세운다 할지라도 그 목적을 이루지 못할 것이다. 너희가 군대의 숫자를 자랑하며 무기를 자랑하지만 그들은 석회처럼 바람에 날리고 불 속에 던진 가시나무처럼 될 것이다. 하나님께서 경고하시죠. 나는 결코 악한 자를 용납하지 않는다. 그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오늘 눈앞의 현실을 보면 이런 말씀이 오늘에 맞지 않는 것 같지만 조금 길게 역사를 보면 하나님의 이 말씀은 정확히 진리임을 알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이 아침에도 우리 이렇게 기도하면 좋겠어요. 눈앞의 현실에 우리의 시선이 머물지 않고 조금 더 멀리 하나님이 하신 일들을 보게 하옵소서. 이런 기도가 저와 여러분에게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함께 기도합니다. 오늘 내 안에 악한 자의 모습은 없는지 돌아보게 해달라고요.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마음이 내 안에 있게 해달라고요. 함께 기도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내 안에도 악한 자의 모습이 있습니다. 우리는 악한 자를 하나님 질타하며 그를 손가락질하지만 내 안에 역시 그와 같은 악이 있음을 발견하나니 주여 돌아보게 하옵소서.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마음으로 이제는 나를 돌아보고 하나님과 더욱 가까워지는 은혜가 있도록 축복하여 주옵소서.